각각 분야에 전문가분들이 계시거든요. 다 하나가 돼가지고 해야 이제 신약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신약 개발은 오케스트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화학연구원 감염병치료기술연구센터에서 바이러스 치료제 연구를 개발하고 있는 김동수라고 합니다. 저는 유기화학을 전공을 했고 박사학위 이후에는 신약개발, 의약화학연구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 수업 같은 거 하면 거기에 있는 기자재들 집에다 갖다 놓고 실험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면서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과학을 더 심도 있게 전공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대구경북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이라는 그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신약개발을 처음 알게 됐고 공부해 가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3년 동안 경험을 쌓고 화학연구원에 이직을 해서 현재까지 신약개발 연구를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학은 기본적으로 물질의 성질을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화학은 크게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생화학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의학화학도 이제 화학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유기화학은 주기율표 보시면 탄소랑 수소가 있을 거예요. 이 탄소와 수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화합물들을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데, 그 화합물들을 다루는 학문을 유기화학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아플 때 먹는 타이레놀이라는 약물이 있잖아요. 그게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유기화합물입니다. 모든 그 저분자 유기화합물로 된 약들은 다 유기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유기화학자들이 그 화합물을 디자인을 하고 생물학적인 활성을 검증해서 개발한 그 약 신약들이 다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그 유기화학자가 신약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약 개발의 과정을 보면 생물학 하시는 분들이 생물학적 타겟이 될 수 있는 단백질들을 규명을 하세요. 그 이후에 저희는 그 규명된 단백질을 저해할 수 있는 화합물을 개발을 하고, 그 화합물을 최적화 과정, 몇만 종, 몇십만 종을 합성을 해서 약효가 더 좋은 화합물을 찾아냅니다. 그 디자인하고 그 유기 합성을 통해서. 그러면 처음에 나왔던 약물보다 약효가 우수한 약물을 찾는데, 처음에 찾은 물질을 유효물질이라 그러고, 그 다음 단계에 약효가 우수한 물질을 선도물질이라고 합니다. 선도물질이 개발이 되면 이제 그 물질을 가지고 이제 비임상, 전임상 연구를 하게 됩니다. 사람한테 하기 전에 동물에게 해서 이 약물이 독성은 없는지, 효과는 잘 나오는지 이런 거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검증된 데이터를 임상시험을 신청을 하고 식약처에서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임상시험을 허가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된 임상시험을 1상, 2상, 3상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3상까지 완료가 되면 이제 NDA라고 그 약물을 승인해주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거까지 하면 그게 시판에서 약물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저는 바이러스 치료제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뎅기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뎅기 바이러스는 아직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백신이 나와 있기는 한데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바이러스를 다이렉트로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신약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화합물을 디자인을 하고 합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합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화합물을 가지고 그 약효 평가를 합니다. 근데 보통 약효 평가를 세포에다가 바로 약효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타겟하는 단백질을 분리해서 효소 활성을 먼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효소 활성을 봤을 땐 약효가 되게 괜찮은데, 세포에 실험을 할 때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효소는 이제 셀의 기능을 배제하고 효소의 영이 얼마나 잘 붙는지 안 붙는지를 보는 건데, 셀에서 할 때는 셀 표면도 잘 통과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안정해야 되고, 거기에서 타겟 단백질을 찾아가서 얼마나 그거에 잘 달라붙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신약 개발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효소에서 활성 있으면 세포에도 나오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의학과학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들을 꾸준히 보면서 나중에 제가 하는 연구에 적용을 해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세포에서도 활성에 나오는 화합물을 찾게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을 하고 싶으면 생명공학 쪽에서 신약을 개발할 수도 있고 저처럼 화학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고 대학에 전공을 선택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바를 한 단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약 개발 관련돼서 그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읽어보면서 개념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신약 개발 분야에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발한 약물이 그 시판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꿈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외국처럼 신약 개발 상당히 실패 위험도 높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한 연구비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한 연구비의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국산 신약 개발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